선교대회 후 다민족 제자들을 따로 모아 훈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가운데 중남미 40일 집중훈련을 통해 중남미 첫 집중신학원 졸업생이 탄생했습니다. 또 다민족 선교국과 임마누엘 서울교회 중직자들의 헌신으로 스페인어권 집중훈련이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첫 전도집중훈련이 오는 13일 광주 예일교회에서 열립니다. 훈련을 통해 위기당한 교회를 살리며 현장에서 연결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인생을 성공시킨 중직자들의 현장 네 곳에 예비지교회를 세웁니다. 개혁총회 산하 모든 목사와 중직자들이 참여하는 기도회가 역사를 바꾸는 기도운동이란 주제로 오는 20일 예원교회 문화센터 갈릴리홀에서 열립니다. 장애인 현장에 대한 영적 치유의 언약을 잡고 말씀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울산의 성현정 권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선교대회 후 다민족 제자들을 따로 모아 진행하는 훈련이 대구와 서울, 안성 등 전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중남미 10개국 70여 명의 제자들이 참석한 중남미 40일 집중훈련은 매년 지속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제자들이 자비량으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집중신학원 훈련을 병행해 다니 페르난데스 전도사와 아리엘리스 로페즈 전도사가 중남미에선 처음으로 집중신학원 1단계 졸업제자로 오늘 파송됩니다. 그리스도의 빛교회 다니 전도사는 복음을 전한 한 렘넌트가 학업에 성공하면서 부모와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30명을 영접시키고 5명을 교회화시켰습니다. 이마누엘 파나마교회 아리엘리스 전도사는 마약과 범죄가 많은 지역의 한 청소년을 통해 전도의 문이 열려 매주 두 차례 지역 청소년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이를 통해 계속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 37명이 영접하고 10명이 교회화됐습니다. He visto en el campo problemas espirituales y a través de este campo pude tener un encuentro con un adolescente de 15 años. Viendo el estado espiritual de este joven, le di la sanidad dentro del evangelio. Viendo esta respuesta, se me abre la puerta absoluta. A través del mensaje del púlpito, a través de lo que es casa de misiones, el entrenamiento concentrado, la continuidad de la palabra en Panamá, he recibido fuerza espiritual. 지난 2월 입국한 중남미 제자들은 선교 대회와 합숙, 화요 집회, 새가족 수련회 등 훈련에 참석하며 집중 신학원 2기 훈련과 다락방 다섯 기초 훈련을 받고 오는 14일 자신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수도권에서는 페루와 스페인, 파라과이 등 스페인어권 제자 25명이 훈련받았습니다. 다민족 선교국과 임마누엘 서울 스페인어권 국제교회가 주최한 이번 훈련은 다민족 제자들이 모든 본부 집회에 참석해 말씀의 흐름에 집중하고 집중훈련, 집중합숙을 받고 모델적인 지교회 현장을 방문해 시스템을 확인하도록 도왔습니다. Y me regreso a Perú con un tópico de oración. Después de hacer el movimiento bíblico del evangelismo en mi campo, donde me encuentro. Porque en el seminario donde estoy enseñan sí teología, pero no enseñan el movimiento bíblico del evangelio. Y me voy con ese pacto, con esa promesa, que Dios me abra las puertas dentro del seminario para poder compartir el evangelio completo. 지난 3일엔 임마누엘 서울교회 고진업 장로의 미션홈에 30명의 다민족 제자와 25명의 후원자들이 함께 모여 포럼을 통해 훈련을 마무리하고 스페인어권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방선교회는 선교대회에 이어 3박 4일간 선교 집중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러시아 등 5개국 44명의 제자들이 참석한 이번 훈련에선 선교대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주제별로 정리하고 건강호흡 강의, 현장 캠프 등을 통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계획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첫 전도집중훈련이 오는 13일 광주 예일교회에서 열립니다. 2년 만에 광주지회에서 열린 이번 훈련엔 광주지회 13개 교회 500여 명의 성도들이 개교회 맞춤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중 자신의 현장에서 연결된 불신자들을 살리고 어려운 교회를 살리고 있는 중직자들의 현장에 예비지교회 네 곳을 세웁니다. 렘넌트 교회 하경미 권사는 13년째 알로에마임 사무실을 운영하며 고객과 직원은 물론 동네 주민들과 택배기사 등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한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가르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돕는 등 전반적인 삶이 성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복음이 절 치유해 나가시니까 모든 사람을 전도의 대상으로 살려야 할 대상으로 보니까 전도제의 삶이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나주에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렇게 유명한 무속인이셨어요. 교회분들 전도 오면 저도 같이 이렇게 소금을 뿌릴 만큼 귀신의 종노릇을 하고 이렇게 살았었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나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기다려주시고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어머니께 하나님 만나자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을 세 번을 하셨거든요. 광주 지역 전도 집중 훈련은 13일 예일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훈련은 오는 5월 8일 경남 지역에서 열리며 오는 17일부터 개교회 맞춤 훈련이 시작됩니다. 개혁총회 산하 모든 목사와 중직자들이 참여하는 기도회가 오는 20일 예원교회 문화센터 갈릴리 홀에서 열립니다. 역사를 바꾸는 기도운동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도회는 오전 10시 개회예배가 시작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총회와 한기총을 위해, JRUTC와 렘넌트 신학연구원을 위해, 일만교회와 민족복음화를 위해, 미자리교회와 선교사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회 후 11시 30분부터는 류광수 목사가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치유하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일강 메시지를 전하며 점심 식사 후 2시부터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전달하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2강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개혁총회 산하 모든 목회자와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모든 중직자와 예비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회비는 4만 원이며 당일 접수받습니다. 2018년 WRC 주제곡으로 불릴 류광수 목사의 작시에 대한 창작곡을 공모합니다. 이번 곡은 상대방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송 또는 치유송, 서밋송으로 불려지도록 작시됐습니다. 누구나 쉽게 익히고 널리 불릴 수 있도록 단순하고 반복적인 멜로디를 권장하며 가사는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녹음 파일과 악보를 첨부해 이메일 접수받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으며 자신의 현장에서 조용히 불신자를 살리고 제자를 세워가는 많은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에 대한 영적 치유의 언약을 잡고 말씀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울산의 성현정 권사를 소개합니다. 저는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계속 비장애인들의 문화를 꺼내서 살고 있었거든요.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기독교 청년들이 장애인 관련 단체를 만나게 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신다면 우리 장애인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뇌병변 장애를 가진 성현정 권사는 현재 울산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장으로 있으며 2년 전부터 이곳에서 말씀 운동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어떤 학대나 아니면 차별이나 장애인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져서 개입하고 또 권리 구제를 하고 있고 솔직히 계속 일이 바빠지고 사실은 언약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생활을 좀 했었죠. 이제 아닌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은 복음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들을 치유하고 이 현장을 지교회로 세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장로님하고 같이 시작한 거죠. 장애인들에게 참 이 복음이 필요하다. 일단 세상에서 하는 치유나 또한 프로그램 가지고는 살릴 수 없다 하고 부르더라고요. 주로 복음의 말씀, 신분, 축복, 권세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인권을 자기들이 복음 통해서 알고 마음에 힘을 얻더라고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싶고요. 내 친구 하나 지은 있는데요. 뽑아먹게 되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으면 다 행복해요. 성권사는 매주 화요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불신자였던 센터 국장이 복음을 받고 교회화됐으며 지난 2월엔 교육받는 장애인들과 센터 직원들,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 캠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은 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그 현장으로 불러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이 귀한 거고 우리 장로님한테 굉장히 또 감사하죠. 내가 연약한 것을 사랑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청명이 내 연약한 것 중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자랑하고 이 현장이 울산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영적 치유, 영적 섭리이 세워지는 그런 전문교회 현장이 되어달라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주님이 되어주시고
참 왕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새가족 수련회가 오는 4월 10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오는 12일부터 등록받습니다. 초등청소년 전도신학원이 전국 42개 지역에서 오늘 개강 후 첫 수업이 진행됩니다. 10일 산업선교예배는 보험전문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봄학기 중직자대학원 개강예배가 11일 수원의 수정교회에서 열리며 오후 4시 40분 RUTC TV를 통해 생방송됩니다. 제21차 세계산업인대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란 주제로 오는 4월 16일부터 3일간 덕평 RUTC에서 개최됩니다.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받을 산업인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시간 되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